뭐 저희가 지금 한 7년 만에 다시 정규리그를 우승하고 불안 시리즈를 또 직행을 했는데, 뭐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불안 시리즈 올라가면 저희가 항상 좋은 성적을 냈던 것처럼 그 징크스를 꼭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여러 가지 다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, 어제 경기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, 뭐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잘 돼 있는 팀, 또 준비가 또 안 돼서 또 타격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수비 뭐 작전 뭐 여러 면에서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, 정규리그에서 하지 않았던 실수가 많이 나왔던, 그리고 저희가 잘 됐던 뭐 이런 것들도 여러 방면으로 다 체크를 해서 저희가 코리안 시리즈 몇 경기 하지 않는 이 경기를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뭐 오늘부터 준비를 할 생각이고,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선수들이 부상 안 당하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코리안 시리즈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그 컨디션 자체를 맞출 수 있도록 뭐 저희 많은 분들이 다 노력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, 거기에 저도 뭐 선수들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베스트 컨디션을 만들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제임스 같은 경우는 뭐 코리안 시리즈를 던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뭐 저희가 연습 경기를 잡아 놓은 거에서도 뭐 경기에 다 출전을 할 수 있게끔 스케줄을 다 짜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날짜가 뭐 17, 18일 정도 남아서 거기에 공개수 올리고 경기를 치르면서 컨디션들을 체크해 나갈 것이고, 뭐 제임스는 별 문제 없이 경기를 치르면서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저희 고참들 같은 경우는 코리안 시리즈를 해봤던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, 다른 친구들은 해봤던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선수가 키가 될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매 경기, 큰 경기는 매 경기 어떤 선수 한 명씩 꼭 키플레이어가 나와줘야 그 경기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전 선수가 다 키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에 나갔을 때 본인이 해결을 하고 또 본인이 그 경기에 MVP가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근성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뭐 저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어떤 선수든지 간에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또 그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어서 큰 경기에 임할 수 있게끔 뭐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, 그리고 코칭 스텝이 가지고 있는 경험, 선수들이 코리안 시리즈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하고 또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코리안 시리즈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게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어떤 팀이 올라올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팀이 올라오든지 간에 더 유리한 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 뭐 와일드카드도 봤다시피 뭐 많은 경기를 두산이 이기고 있었는데도 그 분위기 자체에 KT가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다 보니까 또 KT가 이기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,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하면서 봐도 그날 당일날 컨디션, 그리고 그 당일에 선수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,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큰 경기에는 굉장히 하루하루가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,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서 그런 팀들하고 경기를 붙었을 때 저희가 좋은 컨디션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도록 준비를 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지, 어떤 팀이 올라온다고 해서 저한테 유리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뭐 실책이 많아도 1등을 했고, 실책이 많아도 9경기 차로 충분히 큰 상황으로 잘 맞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싶은 생각은 없고, 그 대신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최소한의 실책이 나올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수비 시간도 많이 잡아놨고, 저희가 포메이션이나 또 수비를 할 때 있어서 선수들이 좀 더 편안하게 수비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, 또 큰 경기를 갔을 때는 아마 선수들이, 큰 경기를 해본 선수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안타 하나 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책에서 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거를 큰 고민을 많이 가지고 큰 경기를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선수들도 최소한의 실수를 하기 위해 거기에 노력할 것이고, 그러다 보면 저희가 페넌트 레이스를 했던 것과 다르게 실수는 또
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대신 실수를 줄인다고 해서 게임을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선수들이 긴장하지 않고 그 다음 타구가 왔을 때는 어떻게 잘 준비를 할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는 게 이 시점에서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뭐 저희가 코리안 시리즈를 하면서 어떤 성적을 낼 수 있을지 뭐 하늘만 알고 아무도 모르지만 저희가 거기에 걸맞는 준비는 완벽하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팀이 올라오더라도 저희가 큰 경기에서 꼭 긴장하지 않고 좋은 선수들이 팬분들하고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코리안 시리즈를 되기 위해 저부터 선수들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많이 해서 정말 지금까지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축배를 꼭 광주에서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거기에 걸맞는 준비해서 꼭 코리안 시리즈를 우승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